야, 그렇으면 난 다시 다 정리했지? 아, 예. 형, 혹시 친구 기사 보셨어요? 야, 스티커 돌려야 될 때 다시 다 체크해봐. 알았어요. 여보세요? 나야, 태영아. 어, 그래. 오랜만이다. 여기 옛날 우리 만났던 데야.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다. 나 여기 와 있는데. 고마워, 와줘서. 너 기사 난 것 때문에 그래? 아니야. 무시해. 유명해지면 다 그런 거 나잖아. 그럴 거야. 무시했어. 그럴 건데 그냥 네 생각이 났어. 나랑 아무 이해 상관없이 만날 수 있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너밖에 없더라. 아무 사심 없이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무조건 날 지지해줄 사람이 누굴까, 그게 너였어. 내 착각이라도 상관없어. 착각 아니야. 아니야. 무시하라고? 그래. 그래. 네가 그러라면 그럴게. 알았어. 새로 나왔으니까 보여줘야지. 쿠티나 거보다는 안 예뻐요. 깨끗하고 좋은데요. 뭐. 어깨감이 있어요. 그치? 예. 되게 투명하게 잘 나왔네, 이번에 맑게. 이게 젊은 디자이너라 감이 우리랑 다르더라. 그건 좀, 우리 재작년에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. 그치. 별로 반응 안 좋았었는데 좋을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자영아. 나다. 아니, 안녕하세요, 아버님. 그래, 잘 있다. 그런데 너 그 회사 간두고 친구랑 가게 한다고 그랬지? 예. 거기가 어디쯤이냐? 내가 너 좀 보려고 그러는데. 가게는 잘 되냐? 네. 나도 전에 살던 집에서
이사했다. 네. 자영아.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다만 그 지난번 백화점에서 봤던 애 말이다. 너한테 큰 신뢰가 될지 모르겠다만 내가 꼭 묻고 싶은 거니까 네가 날 좀 이해해다. 걔가 혹시 걔가 상민이 애 아니냐? 제 아닙니다. 제 아이예요. 저 혼자 낳아서 저 혼자 키웠어요. 네 피부치를 자영이가 키우고 있었어, 이놈아. 정말입니까?